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뛰지 않는 가슴 모두 유죄. 준비하시고 땀. 이 소리 들으면 가슴이 먼저 뛰시나요? 우리 대구가 달려온 이야기 또 함께 달려갈 이야기들 들을 준비 되셨다면 준비하시고 출발. 이게 뛸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근데 마지막에 이 골인 지점에 들어오는 그 쾌감을 못 잊어가지고 또 뛰고 또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뛸 수 있어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기분이 탁 트인다. 근성? 역시 끈기죠. 네. 그 막 힘차게 끌어올리는 그런 체력을 쓸 때 그때가 쾌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 마라톤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의 품격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대구 마라톤 이야기입니다. 먼저 1년 365일 뛰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대구 육상연맹 이정대 전무이사님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열기가 식지 않는 대구 마라톤에 관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마라토너십니다. 김민 선수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구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정말 영광이고 오늘 좀 재미있게 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뛰는 걸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시는 두 분과 좀 우리가 이야기를 맞추려면 어떻게 좀 뛰시는 편이신가요? 정말 달리기가 싫죠. 국민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 1등은 공책 3권, 2등은 2권, 3등은 1권, 4등부터 한 7등까지도 안 줘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네. 너무 잘 뛰는 친구가 2명이 있는 거예요. 반 대표, 청백 대표 이런 애. 나머지가 그 한 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 제가 한번 했었고요. 달리기에 관해서는 오찬호 작가님이 저하고 아주 슬픈 역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화가니까 그 옛날에 그 올림픽 전후에서 이제 달려라 하니라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했었어요. 나 있잖아. 예. 네. 그거죠, 그거. 나엘이. 그렇죠. 이 건방진 키집애. 이게 명대사인 줄 알고 네. 있지만은 그게 진짜 명대사는 저기 지도자로 나오신 홍두깨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홍두깨 선생님. 이분 평소에는 막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이 달 한이가 달릴 때는 아니야 뛸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게 지금 진짜 명대사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한이가 많은 분들이 그 만화를 뒷부분을 안 보셨을 거예요. 단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100m 아니었어요. 네, 마지막에 장거리 선수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전향을 알았어. 해서 마라토너가 결국 되는 그렇죠. 건가요? 한이가 네. 맨 마지막 회에 보면은. 그 마라톤을 참가합니다. 한이가.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마무리를 하죠. 지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질 듯 쓰러질 듯 그러나 굳게 다모님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결의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이 선수 과연 완주할 수 있을 것인지. 달리기의 매력은 뭘까? 이런 질문도 두 분은 실제로 뛰시는 분이니까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로 묶어보면 성취감이 아니겠느냐. 마라톤은 뭐 잘 아시겠지만 42.19 뛴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골인했는 그 순간, 그 성취감. 아, 나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라고도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뭐, 네. 이사님. 그게 꼭 42.195에서만 오는 성취감이냐는 거죠. 10km 정도 달리고 아니죠. 성취감 느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10km 똑같아요. 42.195보다 흔히 짧은 10km도 힘이 안 든다.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어려운 종목이 뭔가 물어보면 오히려 100m라고 그래요. 100m 너무 뛰기 힘들다. 또 우리가 마라톤보다도 더 힘든 뭐 울트라 마라톤, 100km도 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밤새도록
뛰는 거는 자신 있는데 오. 단거리는 하기가 어려워라고 하는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42.195든 10km든 20km든 꼬링했을 때의 그 성취감은 다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인 거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각종 스포츠를 고안해내려고 만들어내려고 별의별 스포츠가 있고 요즘은 구기종목 같은 거는 룰도 잘 모르겠어요. 뭐 올림픽을 보고 있어도 예. 저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마라톤은 가장 원초적으로 인간의 한계라는 말에 그러니까 마라톤은 또 그렇잖아요. 얘만 마라톤이잖아요. 이름이. 딴 건 다 100m, 200m, 300m 인데 얘만 이상하게 딴데 역사에서 따와가지고 이사님께서 뛰는 매력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실제 보는 매력도 있는 거죠. 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극복해내는 존경하고 제3의 대입을 해보고 1부터 완주라는 10을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상황을 극복해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라톤의 매력을 아는 또 전 세계 마라토너들이 대구에 또 얼마 전에 모였잖아요. 대구 마라톤 대회 좀 평가를 해보자면 역대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대구 마라톤에 한번 보신 적은 있는지 또 뛰어보신 적은 있냐고 안 물어보시고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는 볼 자신이 있습니다. 볼 자신이 뛰어볼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예. 또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심판 인력까지 해서 그다음에 우리 경찰 그다음에 모범 운전수가 또 자원봉사 그다음에 다 집결했던 인원수가 약 한 4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와. 4만여 명 저희들이 그냥 4만 명 가면 4만 명 뭐 이렇게 끄덕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회 진행하는 저희들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하면 출발 지점과 끝 선수가 보이질 않아요. 선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우리가 10km를 출발하고 나면 선두자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준비해서 5km 뛸 텐데 이미 10km 선수들은 반환점을 돌아서 꼬린할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 인원수가 4만 명이다.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 상상이 가시죠. 예. 예. 그만큼 인원수가 대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4배에 하는 우리 국제대회에 네. 1등 하면 자그마치 16만 달러. 최고 최고죠. 이게 보스턴 대회보다도 만 달러가 높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정말로 세계에서 최고의 대회를 한번 해보자. 어떤 이제 홍 시장님의 그 의지와 또 우리 육상연맹 관계자들이 모든 우리가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들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 04분대 선수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한 2시간 05분, 06분대까지도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했죠. 이렇게 보면 어느 대회보다도 최고의 대회가 아니었느냐, 정말 역대급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 하면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 저희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공산생 뛰크루 러너십인데 친구들 중에 대구에도 많고 해서 다 같이 대구 놀러 온 김에 대구 같이 뛰고. I'm from the United States. It just seemed really fun, so I wanted to try it out. Got a real good feeling.
날씨도 좋고 호텔도 예쁘고 대구도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뜨실 거예요? 아, 또 와야죠. 아, 일단 저는 30분 안에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성공해서 기분 좋고요. 이제 다 같이 뛰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죽겠다. 뭐 그런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자. 마라탕보다 라면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젊음을 한번 또 기록하는 것 같고 이렇게 우정도 다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로 갈 때는 좋았고요. 오르막길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그냥 힘든데 뛰니까 뿌듯했었어요. 다 힘든데 다음번에도 나오려고. 근데 엄청 재밌었어요. 대구 대전 초등학교 파이팅! 대구 마라톤 파이팅! 대구 마라톤 파이팅! 대구 마라톤 파이팅! 대구 마라톤 파이팅! 김민 선수 경기를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이 대구 마라톤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민들의 참여, 응원 같은 것도 작년까지는 루프 코스에서 한정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응원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가 변경되고 순환 코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대구라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는 마라톤에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그 대구 마라톤 대회의 가장 큰 변화가 또 이 코스거든요. 출발점도 달라져서 대구 스타디움으로 또 옮겨왔고요. 그죠? 그리고 또 대구의 랜드마크들, 그리고 지하철 1, 2, 그리고 하늘 열차인 3호선까지도 좀 이렇게 순환으로 달리는 그런 코스로 바뀐 건데 이게 또 국제 인증까지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루프 코스가 뛰면 선수들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순환 코스가 좋다. 기록을 내기에는 코스라는 것 자체가 경기력에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루프보다는 순환 코스를 더 선호하고 루프는 한 번 달리면 다시 다음 바퀴 때 그 코스를 똑같이 달려야 되니까 적응이 된 것도 있고 코스를 알고 있는 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미 본인이 달려야 되는 코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달려봤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서 살짝 힘들었는데 다음 바퀴 땐 괜찮을지 그러니까 미리 계산이 돼버리는 거죠. 네, 코스에 대한 네. 순환 코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대구의 여러 뭐 계산성당부터 해서 여러 지하철 이런 걸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선수들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선수들에게는 오르막 내리막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러 대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코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건지 궁금해요. 순환 코스에서 이렇게 주변 아름다운 풍경들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막 하늘하고 이제 땅만 막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늘은 또 파란색이 아니고 노란색일 거 아니에요. 하늘이 파란색이세요? 뛰면서 그래요? 정말 풍경 보입니까? 선수들은 솔직히 그걸 다 온전히 즐기진 못하거든요. 경쟁을 해야 되고 우승을 향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즐기진 못하지만 이 마라톤 대회라는 것 자체가 엘리트 선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숫자로 따지면 더 엄청난 수가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뭐 보스턴, 뭐 베를린, 런던, 뉴욕 같은 정말 세계적인 대회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엘리트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하시는 얘기들이 나 거기 가서 되게 잘 뛰고 왔어 이런 것보다 도시가 되게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관광으로 봤던 그 시점과 다른 거죠. 본인이 달리면서 주로에서 보는 시점도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 대구라는 도시를 알리기에는 정말 좋은 코스다라고. 대구도 중요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정말 속속들이 네. 호흡하면서 또 느낄 네. 수 있는 네. 그게 또 마라톤의 매력일 수 있겠네요. 전 아까부터 자꾸 우리 상금 이런 거가 자꾸 우리 관심이 가더라고요. 뭐 역대급 상금이 예. 내걸렸는데. 예, 이 마라톤에서 역대 최고 상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 이번 대회 그래서 1등은 저 꿈은 예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참가 선수들 중에 2시간 04분 16초를 가졌던 우리 티르키 선수를 우리가 기대를 했고 또 케냐 선수 2시간 04분 28초 네. 이런 선수들이 아마 1, 2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뜸 들이치는 거 보니까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는 등위가 없어요. 이분도. 등
등이 조차 없어요. 예, 등이 조차가 없는 거예요. 수상해보지 않은 선수가 이번 1등이에요? 예, 이번에는 전혀 무명의 선수가. 오. 최근에 풀코스 뛰었는 기록조차도 없어요. 하프만 뛰었는 선수인데 도대체 어느 나라의 어떤 선수입니까? 뭐 케냐의 스테폰 키프럽이라는 선수가 2시간 07분 04초로 결승 테이프를 끄는 것입니다. 우승자에게 올기관을 씌워 US달러 1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승 상금이 어때요? 우리가 16만 달러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또 이렇게 마련했잖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시간 05분 초과를 하면 13만 달러라고 페널티를 줬습니다. 2시간 06분 대를 초과하면 10만 달러. 그래서 이 선수 오늘 얼마 뛰었죠? 07분 04초.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줬더라면 13만 달러는 받았을 텐데 불과 한 1분 간에 3만 달러가 어머. 이 선수들한테. 아, 그 페널티가 사전에 정했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각국에 갈 때 용항에. 용왕의 금액 다 나갑니다. 아니 이렇게 좀 큰 상금 내걸었다 하고 홍보를 했는데 예. 빡빡하게 세밀한 규정을 두는 예. 이유가 뭐예요, 김민 선수? 이 깎으면 간접하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그게 의식 나요? 들어갈 때. 5천만 달러, 3만 달러. 의식하죠. 네. 선수들은 의식하죠. 아, 의식합니까? 네네, 당연히. 당연히 선수라면 네 예. 우승 상금도 볼 수 있고 총 상금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한선을 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 수준이나 규모를 봤을 때 무조건 커졌다 그래서 상금을 많이 주니까 누구나 와서 이 상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대회의 질적인 예,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의미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회를 맞추려면 당연히 세계적인 기록과 근사치한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2시간 3분, 4분, 5분을 목표로 했는데 2시간 9분, 10분 정도를 뛰는 국제 엘리트가 우승을 해서 이 엄청난 상금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납득하기 쉽겠느냐. 아,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네. 좀 엄격한 그래서 네. 그래야 선수들도 그거에 이제 상한선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좋은 기록을 달리려고. 아. 네. 우승 경쟁이 아닌 기록 경쟁까지 덤으로 해야 더 많은 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 당연히 상한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안 섭섭합니다. 네. 어쨌든 뭐 10만 달러 상금도 적지는 않은 1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고 자 이번에 국내 선수들에게도 그 상금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1등한 선수들은 누구예요? 일단 국내 남자 엘리트 부분에서 1등한 선수는 대구시청 소속의 이동진 선수가 있거든요. 2시간 18분 04초로 1등을 했고 이제 국내 여자 엘리트 부분 같은 경우는 정다은 선수, 수정은 공사거든요. 케이워터 네, 소속의 2시간 34분대로 이제 가장 먼저 골인을 했습니다. 대구 시청에 우리 그 김민 선수도 계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혹시 네. 이 선수에 대해서 네. 작년까지 이제 같이 훈련을 했던 이동진 선수가 우승을 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생활이나 숙소 생활 자체도 너무 정말 선수의 마인드로 먹는 거 하나하나, 잠자는 거 하나하나까지 되게 집중하고 모든 생활 패턴을 운동에 맞추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정다은 선수도 관심 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이제 정다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진 선수와 같이 97년생이거든요 올해 네 한국 나이로 뭐 28살 정도 정말 어린 선수들이고 앞으로 한국 마라톤을 좀 이끌어갈 유망주인 선수들인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한국 마라톤 발전에 있어서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운동 선수들 보면 좀 솔직히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동료 선수들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십니까? 저는 건 없으세요? 기록이 이게 뭐야? 너무 예리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선수 은퇴를 해서 이 자리에 있어서 이동진 선수 정말 훌륭하고 앞으로 근데 이제 같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또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운동이라는 게 어쨌든 1등만 기억하고 그런 결과를 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더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네. 그런 경쟁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네. 서브2라고 합니까? 예, 인류의 꿈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시간 안에 이렇게 완주하는 거. 그래야지 시간당 네. 1억이 되죠. 예, 그렇죠? 아, 그러네요. 2억이. 계산 빠르시네. 시간당 1억을 버는 거예요. 두 시간의 벽을 넘어선다는 거 꿈입니까?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네. 우리가 들었었는데 요즘은 기록을 보니까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인간은 두 시간을 깰 수가 없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불과 작년에 케냐의 켈빈 킵툰 선수라는 선수가 2시간 35초까지 세계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따라붙었네요. 네. 이제 근데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이제 네, 운명을 달리한 아유. 부분이 있는데 2시간 서브2라는 2시간 벽을 깨는 근접까지 왔다. 최대 근접치까지 왔다. 그 부분에서는 뭐 향후 5년 안에 3년 안에도 저는 2시간 벽이 깨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2시간 벽 깨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기록은 아니지만 예. 1시간 59분 50초 뭐 있는데 네, 지금 선수 이름은 지금 기억을 나지 않는데 그 비공 이제 페이스메이커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고 했던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비공식 기록으로는 2시간 벽은 깨졌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 김민 선수가 말하는 것처럼 곧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2시간 벽이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공식적으로 인류의 꿈이 이제 깨지는 시간이 되게 가까운 그렇지. 시대를 임박했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요.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이사님 근데 그 바람이 단지 이제 어떤 훌륭한 선수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큰 대회를 열었을 때 그 대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경찰도 늘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인도 늘어야 되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네. 그다음에 그 선수를 뛰다가 뭐 딱 뉴스 그렇죠. 막 하시잖아요. 뭐 스웨트 막 던지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예. 마라톤은 경기장 안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민의 협력도 필요하고 근데 인원이 적거나 그러면 뭐 빨리빨리 하겠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놨지만 통계 시간이 거의 뭐 긴 데는 4시간까지도 통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과연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는 너무 좋았어요. 아, 나는 우리 대구 시민이 그렇게 성숙한 줄을 어제 새삼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 마라톤도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자리를 잡는구나. 저희 대구 마라톤 봉사로 이렇게 자원봉사 왔습니다. 중요한 경기인 만큼 모든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라톤 뛰시다가 이제 심정지로 쓰러지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심장 충격기 가지고 1차 조치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 1, 출발! 죄송합니다. 안으로, 안쪽으로.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하게 됐는데 달리는 모습도 보는 것도 너무 멋있고 막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긴 한데 네, 큰 대회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 있어서 조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 마라톤 한 8년 정도 여기 의료 지원 참가하고 있는데 보통 근육통 있으신 분들하고 달리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까지시는 분들, 찰과상 입으신 분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이게 큰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네, 책임감 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행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세질지 몰랐는데 이렇게 잘 치료해 주시고 바로바로 처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좀 뛰는데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쪽에서도 식구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뛰면서 이제 중간중 곳곳에 또 물도 주시고 또 박수 치고 꽹과리 치고 해가지고 힘도 많이 나고 많이 딱 지쳤을 때 그 코스에 딱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언제나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시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도 출전하러 오겠습니다. 다들 저렇게 이제 열심히 뛰시는데 제가 뭔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 과정 안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구 마라톤 화이팅! 참가 선수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시민과 뛰는 대구 마라톤 대회였네요. 또 대구 시민들에게 육상 하면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였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아, 네. 네. 우사인 볼트가 와서 실격당한 또 유명한 대회. 너무 아쉬웠죠. 네. 아, 이 세계 육상 선수권이라는 게 진짜 규모가 크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대회거든요. 한국 역사에서 치면 88올림픽이 세계 속의 서울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 속의 대구를, 대구라는 도시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육상 세계선수권이라는 대회 자체가 유럽에서는 거의 4대 스포츠로 불리거든요. 올림픽, 월드컵, F1, 그리고 육상, 세계선수권 이렇게 4대 스포츠로 불리는 만큼 규모도 크고 인기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를 대구에서 연다고 했을 때, 열린다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나도 국가대표로서 저 대회는 좀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는 꿈도 있었고. 아마 김민 선수는 이런 거 많이 질문 받았을 수도 있어요.
육상에 대한 한국의 어떤 뭐 인프라 이런 거 잘 모르고 뭔가 느낌이 마라톤은 우승할 것 듯한 느낌. 우리 선수가 너무 강렬했던 네, 몇 번의 네, 기억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그런 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런 것들도 선수에게는 또 굉장히 부담감으로 또 맞아요. 다가왔을 것 같아요. 자국에서 하는 대회고 네. 너무나 큰 대회다 보니까 마라톤은 남자 5명, 여자 5명이 선발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5명의 안에 들기 전까지 지금까지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표팀을 꾸렸을 때 그런 유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몇 해 전부터 다수의 인원을 뽑아서 그 안에서 경쟁해서 조금씩 인원을 추려나가면서 5명이 선발이 된 거거든요. 특급 정예 군단을 꾸렸네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준비도 잘했고 선수들의 의지도 되게 높고 좋았었는데 집중도 많이 했었는데 더 아쉬우셨겠어요. 네,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로서 좀 많이 아쉽죠. 대구의 더위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저희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데뷔를 좀 하시긴 하셨어요. 데뷔를 많이 했었죠. 두 번째 전인 2007년도 오사카에서도 세계선수권 육상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오사카도 대구랑 마찬가지로 덥죠. 한여름에 많이 덥고 더운 것보다 습도가 되게 높은 도시예요. 습도가 높다 보니까 아프리카 선수들이 세계 레벨에 있던 선수들이 결국 완주를 못하고 기권을 많이 했었어요. 대구도 오사카랑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정하에 더위에 강한 훈련을 했었고 새벽이나 늦은 오후에 훈련을 많이 한다고 치면 이때는 오히려 더운 날씨, 시간대 일부러 네, 오전, 오후 2시, 3시 더위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대회 당일날 돼보니까 어떤 변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대구의 8, 9월 달의 날씨와 다르게 되게 선선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오히려. 네. 습도도 높지도 않고. 다른 선수들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해소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걸 강화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좀 더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안 됐군요. 날씨는 역시 어떻게 그래서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과는 네, 많이 달랐던 걸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당황함도 있었고. 네. 유연하게 여러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 게 지금도 좀 약간 안타깝고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위가 우리 대구의 자랑인데. 그러니까요. 한번 제대로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쵸. 근데 사실 또 뭐 한국의 육상 인프라가 또 충분하지 않았던 네. 뭐 시절인데 또 그것도 대구에서 육상 대회가 열린다. 왜 대구지? 왜 대구가 대포리카 갈 만큼 이 더운 날씨에 응? 8월에 날씨도 덥고. 또 그때 되면 또 장마철이고 태풍이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들 또 유치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유치 과정에서 했지만 이 유치되는 그 순간 이제 뭐 저희들은 뭐 그때 그 순간을 저희들이 이제 잊을 수가 없죠. 2011 we have the winner, and the winner is the is them. Yeah! 어젯밤 9시 대회 유치가 확정되자 곳곳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온 국민과 함께 대구 시민과 함께 더 같이 모두 함께 이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대구 시민 화이팅! 기분이 너무 들뜨거졌습니다. 너무 기쁘고 온 국민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쁨에 못 이겨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춰보지만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때 경쟁했던 도시들이 네. 호주의 브리즈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러시아의 모스크바 뭔가 느낌이 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육상 대회하고 어울리잖아요. 나라들은 뭔가 쟁쟁한데 TV로 보고 있어도 육상 대회 할 만한 곳에서 한다 생각이 드는데 큰 도전을 했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처럼 뭐 이런 이제 사회학에서 세상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대구 스타디움만큼 쓸데없는 건물이 어딨냐. 크기만 크고. 그래서 안정환이 골 넣은 거 빼고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쓰였죠. 활용할 그 공간이 있었죠. 의미 있게 쓰였기 때문에. 대회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보거든요. 육상의 발전 자체가.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고. 저는 선수로서 직접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연맹이나 협회나 이런 데서도 선수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도 확실하게 더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예. 이런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대표나 세계적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지 못한 선수를 느껴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뭐 참가를 하지 않더라도 경기장에 와서 이 대회를 직접 느끼고 본다는 것 자체로 경험이고 예. 선수로서 커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가까이서 또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어보는 경험들도 우리 또 육상 꿈나무들에게 그리고 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 뭐 씨앗이 될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선수들도 우리 한국이라는 곳, 이 대구라는 도시를 좀 다르게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을까요, 실제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뭐 대회 운영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선수촌을 운영하면서 각국에 있는 선수들이 그 대회 기간 동안 같은 숙소를 쓰고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류들도 많이 상당히 있거든요. 식단이나 숙소의 이 환경 같은 걸 보면 정말 다른 나라보다 준비를 너무 잘해요. 네, 각국에 맞춰서 음식을 내놓는다든지 이게 음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수들한테 식단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저희 나라는 정말 잘한다. 네, 이렇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네. 우사인 볼트의 그 스타디움 옆에 가면 그 있잖아요. 아시죠? 예, 그 예. 포즈, 멋진 포즈 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구 시민들에게 또 우리 육상 선수들에게도 어떤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게 또 2011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네, 어느덧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린 지도 13년이 지났고 또 대구 마라톤 대회는 2001년부터 24회째 또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걸 보면 대구 시민들이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대구가 의외로 마라톤의 육상에 어쩌면 진심이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대구를 비롯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봤어도 현재 우리나라가 마라톤 공식 대회부터 시작해서 비공식 대회까지 하면 360개 정도의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예, 엄청 많죠. 풀코스, 특히 우리 뭐 동아마라톤이라든지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고 요강을 뿌리면 풀코스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참가 선착순 마감이 끝날 정도로 뭐 신촌둔지나 금호강이나 구석구석에 가면 언제든지 우리 동호인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마라토너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대구에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관절이라는 것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건강에 좀 자칫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아,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마라톤은 큰 부상은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타인하고 부딪히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뼈의 골절보다 보여지는 골절보다 피로골절이라 그래서 뼈에 금이 가는 골절들이 있는데 이거는 MRI를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은요? 통증은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10분, 20분 처음엔 참고 뛰고 40분, 50분이 됐을 때 통증이 이제는 걷지도 못할 만큼 심한데 MRI는 안 나와. 막상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MRI는 이게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동호인들한테도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요. 레이스 하기 전에 충분하게 워밍업을 하고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뛰는 거는 줄이고 근력 운동도 좀 병량을 좀 해라. 근력이 떨어진 가운데서 뛰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인체에 무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절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부상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서 뛰어라고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잘 뛰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김민 선수. 이렇게 앞서 두고 팍 달리면 되는 거죠.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큰 틀을 봤을 때 네. 달리기 방법이라는 건 존재는 합니다. 아, 교본 같은 게 있긴 네, 합니까? 그렇죠. 이제 팔의 동작이라든지 네. 다리의 동작을 이렇게 해야 가장 이상적인 동작이라는 건 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다들 인체나 신체적인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신체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본인의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아, 리듬이 중요한가요? 네, 리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달리기에 있어서는. 근력도 중요하고 또 빠른 주법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일 구간 30km 넘고 이렇게 고비가 왔을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가장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3, 4개월 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먹을 거 참아가고 남들이 하는 거 참아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 시간들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텨냈던 시간들을 참아내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과정들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완주 자체가 이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제가 오늘 녹화하기 전에는 녹화 끝날 때 네. 나는 절대 달리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가겠다. 괜히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막 내일부터 뛰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약간 불이 지펴지고 있나요? 네, 지금 런닝화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부르부르 지금 막 결국 말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는 됐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달리기는 뭐 언제든지 신발 끈만 묶으면 달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달리기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몸 마라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대구에서 하는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달서구 웃는 마라톤이라든지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저희들이 이제 동호인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알몸 마라톤 가까운 데서도 그 추운 겨울에 뭐 새해예요? 접혀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새해 알몸 마라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알몸으로 달리는 모습은 좀 왜 봐야 되냐 그러면서 안 보려고 했는데 네.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막 어르신들이 80대 어르신도 막 이렇게 우통 확 이렇게 벗고 막 달리시고 풍경이 재밌는 게 되게 많았어요. 막. 근데 제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저 딱 한 번 마라톤 대회 참여했는데 그때 비대면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비대면으로 마라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방에서 되는 건가? 다리 무거운다. 2.15km 16분 55초 어때요, 기록? 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3.2km. 하네. 자, 1.5km.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집에서. 네. 밖에도 못 나오게 했으니까. 처음에는 기다리고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지루함과 답답함과 어떤 그런 공포감이 많이 엄습해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신천둔지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가니까 거기서 동호인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아, 바로 그 저거다. 바로 저거다. 저거면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라도 뛸 수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그게 이제 처음 계기가 됐던 거죠. 이 비대면 마라톤 대회가 세계 최초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고 이 세계에서 최초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대구에서 제일 먼저. K-방역 중에 K-비대면 마라톤도 우리가 또 세계로 또 전파를 한 셈이네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큰 우리가 대구 국제 마라톤도 중간에 쉬지 아니하고 비대면 국제 마라톤 해서 이제 이거를 계속 대회를 행사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대구 골드 라벨을 받는데 크게 역할을 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대구시 관계자나 저희들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달리는 것 자체로 그리고 저는 그때 동료들과 함께 뛰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소중했고 제가 그 천변을 달리면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꽃향기를 맡았던 그러면서 쉬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핵심은 네. 어떻게든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는 예전에 뭐 강아지와 함께하는 댕댕런 이런 것도 있네요.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좀 뛰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경주에는 경주로 마라톤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경주마들이 달리던 그런 코스에서 하는 어떤 달리기 대회가 있고 대구에서는 1970년생만 참가할 수 있는 네. 되게 이색적인 마라톤이 있었어요. 우리인데 우리는 참가할 수 있네 우리는. 네. 이제 동갑이신가요?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든 인간은 달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과정에서 이런 대회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알몸 마라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이벤트지만 실제로 그 대회를 보면 거리감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거. 김민 선수가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대회 코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 이제 대구 경상도 지역에 있는 뭐 청도 관시 마라톤이나 봉화 송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런 마라톤이 좋은 이유가 보니까 그 지역 특산물, 특산품들 네. 이런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회를 열다 보니까 한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마라톤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아예 여행으로 오셨다가 마라톤도 즐기고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든 특산물을 사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대구 마라톤이었던 만큼 정말 마라톤 대화, 마라톤 토크를 나눈 것 같습니다. 뛰지 않는 가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끝을 봐야지 미련이 없잖아요. 예, 그런 마음 되게 드네요. 오늘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뛰러 갈 겁니다. 같이 만났으면 예. 좋겠네요. 예. 그냥 가볍게 신발끈 묶으실 힘만 있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집 앞에 나가셔서 한번 달려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26년도에 우리 대구서 이제 주최를 하는 세계 마스터즈 유산대회가 26년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마라톤뿐만 아니라 모든 육상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26년도에 이런 큰 대회가 있다는 것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대구 마라톤의 바통을 이어받을 또 시민의 품격을 높일 지역의 이야기들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민의 품격 여기까지입니다.